이번에 백테스팅 할 영상은 DR텍의 손실 매매 영상입니다. 제 모델 3개는 전부 다 손실이라고 예측했는데요. 0.3, 0.3, 0.17입니다. 낮은 확률로 예측을 했고요. 그러니까 모델이 맞췄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XLS 파일을 CSV 파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롭 함수를 사용해서 폴더 안에 있는 XLS 파일들을 불러오고요. 자, 이렇게 불러온 것들의 스트링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두 개의 XLS 파일을 폴더 안에 넣어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오픈합니다. 칼럼의 개수는 ncourse라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요. 16개가 뜹니다. 정말로 16개인지를 확인해보면 A부터 P까지 세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칼럼이 16개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로의 개수도 세볼 수 있습니다. 569개라는데요. 쭉 드래그해서 내려가 보면은 569번째 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칼럼에 데이터들을 쭉 불러오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call values를 하고 인덱스를 넣어주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죠. 다섯 개만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로의 length가 같은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569개로 모두가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확인해 보았냐면은 우리가 아까 XLS 파일 열어봤을 때 마지막에 데이터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일단 확실한 거는 전부 다 569개로 널값이 아니라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있나 마지막 칼럼에 마지막 5개 데이터를 출력해 봤는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카운트가 돼서 569개로 카운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로의 첫 줄을 출력을 해보면 칼럼의 제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타이틀로 할당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데 칼럼의 개수를 포문으로 돌려주면서 각각의 칼럼을 PSS라는 리스트에 담아줍니다. 그리고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고 인덱스는 아까 만들었던 타이틀스로 해줍니다. 그리고 트랜스포즈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임을 불러오고 CSV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CSV 확장자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여기 인덱스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요 인덱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인덱스는 false로 해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CSV 파일로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 사용했던 코드를 다 한 대 모은 건데요.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DR텍에 대한 정보들이 CSV 파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처리를 해줄 게 있는데 5월 4일자의 날짜만 필요하죠. 밑에 내려가면은 5월 3일, 5월 2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은데 간단한 방법으로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날짜 칼럼이 있습니다. 날짜 칼럼을 우선은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데이트 함수를 적용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겟할 데이트를 설정을 해주고요. 해당 날짜들의 데이터들만 모아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을 시켜봅니다. 실행이 됐고요. 실행이 된 걸 열어보면은 이렇게 5월 4일 쭉 내려가서 보면은 마지막도 5월 4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해당 날짜의 데이터만 모아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저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저장이 된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든 데이터로 모델의 인풋을 넣어줍니다. 그리고서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이후에는 DR텍을 모델이 예측한 결과와 실제 매매는 어떻게 되었는지 백테스팅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 넣어주는 인풋 데이터들은 제가 주식 단타 매매할 때 참고하는 대부분의 지표들을 넣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부 피처로 만들어서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모델이 나와 같은 눈을 가지길 바라서죠. 하지만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넣어줘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시간이 날 때마다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혼자서 하려니까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에너지가 허락하는 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죠. 이렇게 제가 참고하는 지표들을 전부 모델에 넣어주면은 사실 모델은 저보다 학습을 더 잘하기 때문에 저를 뛰어넘어 이미 뛰어넘은 것 같죠. 더 나아가 나루토 만화를 예시로 들면 사륜안을 개안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못 보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죠. 이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처를 추가해 주면서 모델의 성능도 같이 개선을 시켜줘야 합니다. 알고리즘을 조금 더 상향시키는 거죠. 하지만 사실 데이터가 더 중요합니다. 데이터 샘플 개수가 모델의 성능을 이깁니다. 성능 좋은 모델보다 데이터 개수가 정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모델의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양질의 고퀄리티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넣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따라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할 수 있다면 과거에 이전 매매 내역을 찾아서 저장하고 추가로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상 귀찮아서 이거는 못할 것 같고 앞으로 데이터가 쌓이는 것들을 넣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데이터들은 모델이 어떻게 학습할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은 과거보다 미래가 더 궁금하죠. 사실 모델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데이터나 현재의 데이터나 미래의 데이터나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호기심은 시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호기심이 생겨야 동기부여가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재미가 없는 것은 하기가 힘듭니다. 궁금해야지 그 궁금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움직이게 되죠. 최근에 모델을 사용해서 매매를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면서도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계속해서 저 자신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기하다는 거죠. 이런 신기한 감정은 그냥 감정의 문제고 사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또 어디인가에서 제가 실수한 게 있을지도 모르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거고요. 모델을 같이 사용해서 매매하면 굉장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 두 번 더블 체크한다는 거죠. 내가 들어가고 싶은 것 중에서도 모델이 오케이한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승률이 높습니다. 엄청나게 승률이 높죠. 내가 들어가고 싶은 것들 다 들어갔으면 우리 통계를 봐서 알겠지만은 손실률이 60%에 달합니다. 하지만 모델이 그거를 막아준다면 그 손실률 60%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모델이 NO 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손실 볼 것을 막을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너무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모델이 NO 하면 비중을 굉장히 낮춰서 하루에 딱 한 번 정도는 나의 판단을 믿고 배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모델이 결국에는 맞았구나 인정하게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모델이 학습하진 않았지만 어떤 기회가 있는 것을 제가 포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습시켜주기 위해서라도 그러려면은 그렇게 수익이 나던 데이터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비중을 줄여서 한 번 정도는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모델도 오케이 했을 때 더블 체크가 됐을 때 들어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승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최근 이틀간 모델을 사용한 지 이틀 정도 됐는데 제가 고점 추격 매수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막아줬습니다. 실제로도 비중을 줄여서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모델한테 물어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동매매를 굉장히 많이 막아줬습니다. 그 조그맣게 손실보는 것들을 막아준 것만 해도 꽤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점 내동매매만 막아줘도 엄청난 손실이 방어가 되면서 수익을 더 많이 쌓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비중을 줄여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손실이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굉장히 손실이 쌓여서 계좌가 풍성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막아준다는 거죠. 잔 손실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주식 단타 매매를 공부하는 관점도 바뀌었는데요. 마치 알파고가 등장하고 바둑 프로기사들이 알파고의 수를 보고 배우듯이 저도 이제는 남들을 보고 또는 나의 매매를 보고 복기하는 게 아니라 모델이 예측해주는 걸 보고 배우는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은 왜 저기서 손실이라 예측을 했을지 복기하는 거죠. 나는 들어가고 싶었는데 모델은 손실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도 손실이었는데 어떻게 모델을 알았을까? 모델에 들어가는 피처들을 제가 알잖아요.
어떤 피처를 보고 모델은 그렇게 판단했을까? 그렇게 역으로 모델의 내부를 추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봤구나. 그래서 저기서는 손실이라고 예측을 했구나 하면서 공부해 가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